오늘 아침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통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슬픔의 모습, 이것이 아주 깊은 그런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적인 말로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슬픔을 묘사를 하였습니다. 그 각각을 우리가 잠깐 동안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13절에서 우선 나오는 말 가운데는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골수에 불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부에 닿는 그런 정도요, 피부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태우고 불사르고 그리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화상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부에 닿는 그런 불이 아니라 골수에 있는 불이다라는 것은 이 고통이 심각하게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그런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도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마음의 그 고통이 심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볼 수 있는 것은 13절 역시 중반부에 나오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라고 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그 야생 동물을 사로잡거나 새를 잡거나 뭐 이럴 때에 사용하는 것이 그물입니다. 또 도망가는 죄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놀람을 주는 아주 충격을 주는 그런 방법,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굴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던 것이 좌절이 되어서 당혹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물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함정에 빠진다든지 당혹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당혹감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전쟁에는 잔인함이 있습니다. 또 인정사정 보지 않는 뭐 어른이든 뭐 여자이든 뭐 아이들이든 그런 당혹감을 이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도다. 피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런 피곤함이 아니라 종일토록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속이 되는 그런 피곤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에 실패가 있었고 건강해도 불행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 상황은 그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암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4절에 보이는 것은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 그 멍에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뭇가지나 또 찔레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특별히 목에다가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의 살들이 연한 그런 살들입니다. 여기에 찔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멍에가 그들의 목에 올려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뿐만 아니라 15절 마지막에 보면 술틀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주를 으깨어서 술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런 술이 바로 와인을 얘기하는데 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 가지고 발로 밟고 그래서 포도가 으깨지면서 이제 재지 그 주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술틀에 밟는 것이 포도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처녀들이 이렇게 으깨임을 받게 되었다. 전쟁에 용맹하게 나가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청년들이 오히려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아무도 상관치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상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가 머리를 흔드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고통일지를 아무도 생각하여 주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안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야말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골수에 불이 있고 그물, 피곤, 멍에 그리고 술틀 이러한 모든 그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표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 슬픔이 심한 슬픔이다. 이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예루살렘의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두 가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과 내가 반역하였다는 것 두 가지를 선포를 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보낼 수가 있으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보통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의롭고 내가 잘못하였다.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그 우리가 보통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들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티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나는 티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반대로 너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런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 같은 고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처럼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였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라는 것은 자아비판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전한 회개라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 내 마음에 자책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근원에서 온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기를 좋아합니다. 계속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변화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 사이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슬픔을 주는 사실은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 거기에 나의 반역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말 이 상황이 어렵다,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고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21절에서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니이다.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눈이 어디로 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짧은 기도가 적어도 네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오늘 우리가 본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대단히 짧은 기도입니다. 1장 20절 말씀이고요. 2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도 그런 짧은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은 2장 20절에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보시옵소서 감찰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가를 감찰하여 보았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장에는 55절부터 56절 사이에 짧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5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라고 말하였는데, 결국은 나를 위하여 그들을 판단하소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5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각 장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눈을 들어야 할 것은 땅에다가 시선을 고정하면 아무런 소망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거기에 참된 그런 희망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두세 마디 기도 또는 너댓 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감찰하옵소서, 신원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짧은 기도들을 통하여 그는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루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어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